안녕하세요. 오늘 22과 보도록 하겠어요. 22과는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22과의 11번인데 geology 시작 geology geology라고 해서 geo가 기본적으로 지구랑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geology 하니까 지구의 이번에는 질이야. 알았지? 지질하고. 알았죠? 지구의 질. 뭐라는 건지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 구성이 어떻게 어떤 물질로 돼 있나. geological 제가 잠깐 geology라서 여기 강조했어요. geology 시작 geology. 자 그러면 여기는 geological 시작 geological. 그래서 여기 y가 i로 변하고 c a를 붙였다고나 할까? 그렇지? geological 시작 geology geological. 자 근데 얘 혼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 말을 할 때 geological 맞아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지질조사 적어도 이 두 단어라도 외워야 돼. 그래서 지질조사는 날 보고 survey를 붙이면 돼. survey 시작 geological. 아 그래 우리나라 말도 잘해야 돼요. 지질조사하면은 지질과 조사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영어로 꾸며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용사로 꾸며주니까 그래서 geological survey. 영어도 그런 경우 있거든. 명사와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복합명사라 그러고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꾸며줘요. 그래서 geological survey 시작 geological survey 지질 조사. 그래서 요건 이제 이거를 이런 거를 phrase라 그래. Why? Because they phrase means 구예요. 구. 구와 절의 차이점은 둘 다 두 단어 이상으로 됐는데 하나는 문장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얘는 주어 동사가 없어. 그래서 geological survey 그럼 이거 명사구야. 그죠? Now phrase. Mm-hmm. 자, and then this resource will help explain. 자, 이거는 주어도 있으시고 동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절. 뭐 여기서는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sentence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연구는 이 조사는 will help 도울 것이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하는 것에서 투명사 명사 용법 원래 들어가는 거야. 그치? 이 목적어죠. 설명하는 것을 도울 거야. 이 연구 조사는 무엇을? 따라란. The geolog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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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많이 봤다. 구성이래요. Yes. 나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구성 이래였어. 자, compose 기억나나요? 구성하다. 그래. 그거잖아. Wow, great. 그거의 명사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네요. 그죠? Composition. Geological composition. 그 다음에 compose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작문하다. 작곡하다. 그죠? 구성하다.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be composed of라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쫘라락 연결되지, 그치? 컴포지션이 작곡 혹은 작문.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구성, 그치? 작 이거는 구성하다. be composed of도 적어놓을까? be 예쁘게 적어줍니다. 컴포지션 아래다가 네? 컴포지션 아래다가 compose 적었지, 그치? 이건 이번에는 수동태로 be composed of. 원래는 생각해봐. 이게 원래는 by로 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of가 되는 거죠. 이거 친구들 사실 있지만 또 하면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냥 말만 할게. be made of of. 기억나지? 그치? consist of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성. 얘도 몸으로 구성되잖아요. be made of of, consist of, be composed of. compose는 구성하다고. 그치? 여기 다른 친구도 멘붕 되는 거 아니죠? 다른 친구 듣고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잘하고 있네요. 그럼 얘 이름 뭐였지? 너는 포돌이라고 하고 나는 코골이. 코? 알았어요. 코돌이. 코돌이 포돌이. 넌 포돌이라 해. 괜찮아. 이름 두 개라고 하면 되지. 와우. How lovely. 자, 요거 한번 사진 찍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이 영상만 보는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데? 자, 우리 besides Jisoo, there is oh so cute, such a cute 곰돌이, 그죠? 곰돌이가 있어요. 네. 공부하는 곰돌이, 곰돌이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 자, 이거 애들한테 딱 보내면 바로 날라오지 않을까? 아, 근데 저한테는 안 오네요. 왜? 확인을 못하잖아. 안타깝네요. 나중에 핸드폰 하면 다시 보내줄게. 네. 갑자기 잊어버렸던 그 마음 아픔이 찾아오네요. 그쵸? 케빈 선생님한테도 가겠네.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잘 쓴 거 아니야? Anyway, geology, explain, okay, and then 12. 12 하면 이것도 G야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번에 미터가 들어가요, 미터. 사실 미터는 아닌데 오른쪽부터 먼저 볼게요. 기하학이라고 해서 geometry, geometry. 자, 이거는 미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미터, 2미터 이거 좀 뭔가 측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게 어떤 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체 도형, 그렇죠? 평면 도형, 이과. 아, 너무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요즘에 이렇게 다 통합을 하고 있잖아. 그치? 너무 귀하고 geometry 하면은 아니 뭐 재밌잖아.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아니 인도네시아 있을 때 물통 하나를 샀어요. I bought a kind of a bottle. Mm-hmm. Not that one. That one 약간 보온병이었나? 를 샀는데 보온병에 껍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투명? 아니 껍데기가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지? 보온병을 넣는 보온병에 아, 그거 뭐라 그래 보온병 그 어쨌든 그 천이 없어 보온병을 좀 약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만들었잖아 어떻게 만들죠? This is a kind of geometry 재야 되죠 근데 재긴 쟀는데 그 도형이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잖아 근데 입체를 평면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펴야 되니까 펴니까 바로 뭐가 돼요? 바라라 원기둥 이거 원기둥 됐네. 전개도다. Yes, 전개도. We need 전개도. So 이게 이거를 쫙 해가지고 여기를 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반지름 재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바느질도 했다네. 대박 사건.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찾아봐야지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엄청 뿌듯했다는. 자, geometrical. 이거 성공한 케이스고. 하나 케이스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었어요 옷을 so 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나중에 내가 블라우스를 한번 만들었거든 이렇게 딱 손을 넣었거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뺄 수가 없어 이거는 실패한 케이스 a kind of failure였어요 자, 어쨌든 I think trial is beautiful 시도하는 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 geometrical 시작 geometrical geometry 그러면은 기하학 기하학적인 그래서 metry에다 아 그럼 비슷하지? curl 기하학적인 그래서 우리 도형이라 가지고 이게 figure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어떤 인물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수치라든가 어머 알려드렸습니다 just a moment 우리 20번까지만 빨리 할게 그러면 사이언티스트들은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기하학적인 구조를 뭐해? 피라미드 피라미드 생각을 해봐 피라미드 어때요? 기하 이거 입체도면 그거잖아. 이거 네모뿔이잖아요. 네모뿔 그래 이걸 뭐라 그래 네모뿔을. 뭐라 사과뿔. 뿔이라는 거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다르지 그치 삼각뿔 원뿔 뭐 이렇게 되죠. 자 요거 3분의 부피는 3분의 1. 오 기억나는 거 좀 봐 대단하다. 자 그다음에 되게 피곤했습니다. 재밌는데 피곤해요 그죠? 한번 틀리면 다시 계산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럴 때 딱 풀려서 맞으면 엄청 기분 좋죠. geography 하면 지리, 지형, 지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에 관한 거를 배웠어. 지질학, geology, 기하학, geometry. 저는 사실 geography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지리, 지형, 지리학. 저 껍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껍데기를 비롯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도 합치긴 하지만 인간한테 관련되어 있는 거 할 때 human geography. This section contains. contain 기억나죠? 담다 포함하다. 이 구역은 이 부분은 담고 있어. 정보를. 뭐에 관한? 따라란. 한국? 따라란. 한국의 지리. Okay? 한국 지리에 관한. 그래서 우리 뭐 통합사회 아닐 때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한지 세 한지. 한국 지리. 세지까지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세계 지리. 지리야 그거 아니에요? 지리를. 막 이렇게 고등학교 막 해갖고.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자, okay. Elevation. My younger sister is busy doing. 자, busy 아닌지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럼 뭘 하냐면 her geography homework at this moment. 자, 옛날에는 막 지도 그리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geographic 그러면 지리적인. 그래서 얘는 좀 약간 graphic 이렇게 형용사로 됐고요. 이제 14번에는 gravel. 시작. gravel 하면 자갈이에요. 그렇지? 자갈. 모래는 sand. 자, a gravel road 하면 자갈길이고
자, 이제 센은 좀 약간 아주 조밀조밀한 거죠. 그래서 the bottom of the river was covered with.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be covered with. 그래서 수동태 할 때 원래 바 있어야 되는데 with를 썼다라는 거. 자갈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프죠. 그다음에 horizon 하면 수평선,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horizontal 시작 horizontal 이라고 해서 여기에 TA를 붙였어. 그렇죠? 보통 A를 붙이는데 여기다 T를 하나 붙였네. 그래서 above the horizon 수평선 혹은 지평선. 와우 엄청 멋있죠. 그치? It's hard to see the land horizon. 자, 이거는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모르니까 굳이 land를 써줬어요. 지평선을 보기가 힘들어. 왜? 어디에서? In a big city. Because there are a lot of tall buildings. 그쵸? 자, 톨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빌딩만 있어도 보기가 힘들어. 그치? 자, 그래서 아주 또 엄청 고층 빌딩을 마천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영어로 하면 skyscraper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안 좋을 때. 너무 좋지. 자, iron 하면 이게 철이에요. iron. 오케이? 자, the iron age. 지금 철기 시대. 나라라. 오늘. 와우. 여기서 배우니까. 여기서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기가 맨 처음인가요? 무슨 기요? 무슨 기 시대? 구석기. Yes. 자, 구석기 그다음? 신석기. 신석기 그다음? 철기. 하하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아, 청동기. 그, yes. 청동기. 그렇죠. 청동기 후에 철기인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통 이제 얘가 더 먼저 말하면 또 엄청 기니까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막 어디 어디 막 엄청난 subject link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Muscles 그러면 근육이야. 뭐해? 쇠근육, 그치? 철근육. 그래서 이제 무쇠 같은 근육. 아. 엄청 세다, 이런 말이지. The iron and steel industry. 자, iron은 철이고, 그 다음에 steel은 강철이에요. 좀 약간, 얘가 더 센 느낌 들죠? industry. 자, industry 산업은 contribute to, 이게 중요해, 발표. contribute to. 그럼,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 붙여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이가 있어요.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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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 안 배웠나? contribute? 배웠어. 배웠죠, 그죠? 자, Industrial Revolution 하면 산업혁명이겠죠? 그죠? 프랑스 혁명이 뭐였어요? 네, 아, French Revolution. 어, 그래, 그래. French Revolution. 자, 오케이. 자, 산업혁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죠? 철강산업. 철강. 강철, 철강. 그죠? Lava. Lava 하면은 용암이에요, 용암. Lava. Lava. Lava 하면은 이게 개구. 개, 손 잡고 다녀야 돼. 그죠? Lava. Lava. 이건 그... 알이 있어요, 알이. 애들. 번데기, 번데기, 그쵸? 번데기요? 애벌레, 애벌레. 몰라요?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 그 노랑이랑 빨강이랑. Yes, 거기 지하철에 자주 나타나. Lava. 여기는 알이 없어요. 걔는 알이 있어요. 그렇죠? 자, a stream of lava, 용암류. Lava burst out of the volcano. 이거랑 같이 외워야 돼. 저 용암이니까 화산이랑 같이. 근데 용암은 밖에 나오면은 라바고 속에 있으면 걔 이름 뭐야? Volcano? 어머, 그 산인데? 산 이름인데? 마. 마? 그. 마그마. 마그마.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나오면서 용암이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And then explosion. 뭐죠? 폭발. 폭발. 폭발? 이라고 쓰지 마세요. 알았지? 폭발로 자 터져나간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발음이 lead가 아니고 lead는 있어. 뭐야? 이끌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건 lead예요. 이거가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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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 그래서 a lead pencil. 연필 있잖아. 연필 속 우리 연필이. 여기 있네요. 연필 속에 얘가 있잖아. 이게 흑연을 만드는 거야. Lead. 자, lead is a harmful. 뭐? 해롭대요. 어, 근데 이제 흑연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납일 때가 그런 것 같은데. 납중독. 그래, 납중독. 그죠? Lead is harmful substance. 이제 substance 하면 물질이에요. 이거 따라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물질. to the human body. 인체. 그죠? 인체. 자, 이거 마그만 아니고 magnet 시작 magnet 마그네트 우리나라 말 magnet 하면은 자석인데 horseshoe 그럼 말굽 자석 어떻게 생겼어요? 따라란 띵띵띵띵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a natural magnet artificial magnet 그래서 이게 천연 인공 이렇게 천연 자석이 있어요? 나도 궁금해졌다. 과학 선생님 필요하네요. 자, whenever 하면 뭐뭐 할 때마다 I visit foreign countries. 내가 뭐 할 때마다 그렇죠. Every time 이런 거 배웠죠. Whenever, every time I buy some fridge magnets. 제가 있잖아 그거. Fridge가 뭐야? 냉장고. 그럼 냉장고에다가 아, 냉장고 자서 그렇죠. 붙이는 거 있잖아. 그게 약간
되게 조그만면서도 그죠? 약간 기념할 수 맞아요.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여기다 엄청 많이 매국 많이 가셨나 보네. 붙여놨더라고. 그러게. Magnets for my family and friends. Magnetic 시죠? Magnetic 매그네틱. 자성이 있는 그죠? 형용사 metal 하면은 금속. Metallic 시죠? 매트? Metallic이라고 해서 금속의 그죠? Heavy metal 하면 무거운 금속, 중금속. 이면서 머리 흔드는 거. 이거 있잖아. Heavy metal. 아, 못 들어봤나? Rock 들어봤지, rock. 아, 그 머리 머리 뒤에 흔들면서 둥둥댕. 막, 사운드 아주 강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헤비메탈이라고 있잖아. 그치? 이게 음악의 종류이기도 하죠. A metal detector. 그러면 금속을 탐지하는 기계. 이런 거죠. Shepherd라는 거는 뭐냐면, 목자? Sheep, sheep. Sheep. 양이죠, 양. 양떼를 끌고 다니는 친구. 목자? 목자. 목자. 양치기. 양치기래요. 그죠. 양치기는 그 양치기 아저씨인지 소년인지 소녀일 수도 있지만, made of metal fence. 자, 철로 된, 금속으로 된, 뭘, 철이 아니고 금속 울타리 만들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부모.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protect, 시작. protect. he sheep, sheep 뭐야? 양. 저, 양한 마리일까, 두 마리일까? 많은 말. 사실은 sheep은 단복 동명이야. 그게 뭐야? 단수도 똑같아요. sheep, 그죠? 복수도 sheep. 그래서 여기는 많은 거겠어. 여기선 그렇겠지. 마리 한 가지고 마리를 위해서 펜스를 만드는 거는 약간 우리를 만들지 않을까? 아, 펜스 만들 수도 있지. 엄청 크게 만들어. 그죠. 약간 재밌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냄 짠. 냄새나요. 진짜요? 그죠? 아, 근데.